최종입니다. 마지막 시작. 안녕하세요. 퍼스트학원 영어과 팀장 이창호입니다. 저희 퍼스트학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신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 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내신 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학교별로 시험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두 개의 분석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교과서와 교과 외라고 하는 것에서의 비중을 보게 되면 교과서가 많은 학교도 있고 교과 외가 많은 학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과 외의 비중이 좀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교도 교과 외의 비중이 한 60, 그리고 교과서가 한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구성으로 보게 되면 선택형이라고 하는 객관식하고, 그리고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형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어법이나 어휘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크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것들은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실제 접했을 때 이건 내가 전에 안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똑같은 것을 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바꾸는 것이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그 바꾸는 정도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보여줄 거고. 그래서 변형이 아주 많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한 30% 정도는 변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 외와 교과서를 봤을 때 이 학교는 이제 교과서의 비중이 좀 많이 큰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좀 전에 봤던 학교는 교과 외의 비중이 많이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화정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 외의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좀 비슷하고. 그럼 이러한 분석본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뒤에 각각의 이제 시험지를 다 분석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 시험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우선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부분에서 똑같은 단어가 문제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었던, 원래 있었던 이 단어의 성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서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whose라고 하는 단어, 뒤에 whose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시험 문제는 내겠지만 실제로는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세 번째처럼 앞에 나와 있던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했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형태의 단어를 주겠지만, 그것이 다른 형태로, 또 성격이 같은 다른 표현으로 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여기도 it 들어가고, 왼쪽에 나와 있는 is하고 이쪽도 is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요만큼의 길이가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만큼의 길이가 된 거죠.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장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전혀 접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시킬 때 이거는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은 미리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법에 있어서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법들이 전체 개수를 찾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개수. 그러니까 특정 하나가 아니라 전체 개수, 또는 올바르고 또는 틀린 것들만 다 골라보시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에 치중되어서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또 이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것들 그냥 외운다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뒤에서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서술형이 등급을 가르는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에 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 이 요 뒤쪽에 요쪽이 지금 요 부분인데
한글을 주고 쓰라고 한 거예요. 아유, 이거는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공부했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와 있는 답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나와 있었던 이 지문 안에 있었던 내용적인 것은 똑같겠지만 답안은 전혀 다른 단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영작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얻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외운다. 아 뭐 전체 지문을 다 외웠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요즘의 추세로는 많이 변화를 줘. 처음에도 얘기했죠. 변형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외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내용이 뭔지를 알았는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완전히 다른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서 중심 내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그거를 하나씩 써봐라 라고 하는 게 요즘 문제의 흐름이죠. 또는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되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심 내용을 또 한번 표시해봐라 라는 건데 이게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찾아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를 변형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학원 선생님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모든 학교의 시험 범위나 시험에 대한 그 학교별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공통된 내용들까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시험을 시킬 때 그럼 어떻게 시키느냐? 내신은 중요한 건 집단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듯이 모든 학생들이 앉아있고 설명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덜할 수 있고 또는 속도가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상대방하고의 경쟁인데 이걸 집단으로 다 같이 가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을 좀 쓰고 있냐면 그리고 그 학원에서는 이제 여러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면 뭐 한 학교에 30분 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시간을 다 가지고 이런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을 학교별로 자세히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를 찍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문법부터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강의를 찍어서 카페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퍼스트 학원에 이 수강하는 학생들만 그 게시판에 있는 강의를 집에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개인적인 속도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잠깐 멈춰서 필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들었던 것들이 이해가 안 돼?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개인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지금 소리는 조금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육성 목소리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학생들이 집에서 듣고 오면 학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원은 이 학생이 몰랐던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죠. 집단이 아니라 1대1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해석은 잘 되는데 문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게 바로 학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적으로 집에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왔죠. 1차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 이외의 것이니까 이 시간을 벌어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공부, 그러니까 이 1대1로 질문을 받는 공부가 또 한 번 이루어지니까 두 배의 학습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아 그때 뭐였지? 아 이게 뭐였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 내용에 대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할 수 있죠. 이게 벌써 세 번째 학습으로 양쪽으로 벌써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한 학생이 공부했던 모습에 대한 것이고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라는 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쓸 건데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는 막 게임도 하고 이런 게 안 좋은 것이 있겠지만 시험 기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뭐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보면서 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들을 수가 있죠. 저희가 이 학원에서 수업하는 그 질과 똑같은 질의 수업이 영상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필기할 부분들하고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카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교과서들 그리고 모의고사 그 외 부교재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카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이전의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 찾아서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료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는 사실 뭐 시중에 있는 자료들, 서점에 가도 자료가 있고 인터넷에서 요즘에 많이 다운을 받아서 보고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편집을 해서 구성을 좀 맞춰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나중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단어부터 문제풀이까지 쭉 정리를 했고 학생들이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료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석을 하면서 내용이 이해가 좀 되거든요.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 문법적인 것들, 그리고 빈칸 이러한 것들을 기본 자료로 해서 세팅을 좀 해서 학생들이 기본 원칙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겠죠.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문제가 더 나아가게 되겠고 맨 마지막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한다라고 해도 시험 전에 그럼 나중에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이 두꺼워진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해줍니다. 저희가 5분 전에 쪽집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어법, 문장, 어휘 이거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꼭 봐라라는 이것까지 학생들한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겠고 이러한 자료를 학원에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첫 단계부터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입에다가 밥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까지 해준 거거든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퍼스트 학원의 강사들은 항상 시험이 끝나면 이런 분석지를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같이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문항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다채로운 자료들이 만들어질 거고 각각에 대해서 뭐 시험에 관련된 좀 자세히 보면 시험에 관련되어 있었던 문제의 개수나 유형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어떤 분석된 그 분석표들 그리고 각 문항별로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료로서 쭉 정리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꽤 많고 문제 수만 해도 한 몇만 개가 될 거예요. 이 많은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함께 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으로 써놨었는데 노력하는 전문 강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퍼스트 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